반갑다 개장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 오늘 술은 네가 사라. 자리해 주시죠. 이번 영화에서 우리가 최규하 씨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인간적인 모습? 네,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취해야 될 어떤 그 목적성은 영화가 이제 어두운 부분을 제가 좀 다운 시켜줘요. 예, 좀 희소 시켜주고 재밌는 부분들로 예, 그런 게 저의 이제 연기의 이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규하 씨는 윤계상 씨와 동갑이십니다. 예, 예. 네. 친구시죠, 친구.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같이 붙는 씬이 없어서 아, 많지 않으셨구나. 네, 아직 말을 편하게 못하는 사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여기 그냥 놔버리려고. 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 예. 네, 영화 끝나고도 몇 번 봤는데 네.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동네 친구라니까. 예. 반갑다 개상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예. 오늘 술은 네가 사놨습니다. 두 분이 또 홍보 활동하시면서 더 많은 우정을 쌓으시길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역시나 멋진 영화의 탄생 응원합니다. 파이팅!